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도깨비가 여기가 경상북도 포항시 양동 민속마을 하는 데로 왔는데, 기대가 됩니다, 여러분. 벽화도 말이지, 우리 고향의 고즈넉한 옛모습이, 정말. 이것도 참 보기 드문 장면일세. 옛날에는 흔했건만 지금은 자, 시청자 여러분, 여기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양동이라는 곳인데, 양동마을. 저쪽에 보시면은 초가집들이 아주 잔뜩 이렇게 보이고, 마치 시계 바늘을 옛날로 되돌려 놓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인데, 아직도 저런 집이 있다는 게 참. 참, 이거 오랜만에 본다, 이거. 야. 여러분, 이런 거, 요 근래에, 옛날에 이거 용마루, 이런 거 엮어가지고. 아, 귀여워. 댕댕아.
안가쟁이면 아이고 저 나무 좀 봐봐. 이 마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나 이거야. 아웅이들 있던데 여기. 아 이뻐라. 와, 누구세요? 아우. 안녕하세요. 이거 사장님, 이거 우리나라 고양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? 우리나라 고양이 맞습니다. 맞아요? 예. 저 러시아 이런 고양이 같은데? 그건 아니에요. 아. 여기가 옛날에 실제로 이런 집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예요? 예. 하하 참. 야 이런 데가 어디 있겠나. 저는 태백에서 관광 왔어요. 아, 야. 멀리서 오셨네. 예. 아, 너무 좋네요. 야 참. 근데 이 댁도 옛날 오리지널 그 그게 네. 아니고 손을 좀 댄 것 같은데. 아니 손은 안 댔습니다. 에너지 아, 그대로. 아 그래요? 예. 350에서 400년 된 집이라가지고. 이 댁이? 예. 아이고. 이 두 개는 전혀 얼마 안 됐는데 이 집만 네. 오래됐어요. 하하. 그러면 저기 기둥나무 저런 게 그렇게 오래된 세월을 견뎌왔다는 얘기인가 지금? 예. 이야 대단하네. 대단해. 아이고. 하긴 비 안 맞으면 뭐 이건 나무 잘 안 썩지. 나무 다 썩었습니다. 집 새로 지어야 됩니다. 아, 이게 대단한데. 롱. 아이, 귀여워. 잡아. 와요. 니가 제일 이쁘다. 아, 이 집이 300년 됐다네. 야. 저러가 인터뷰를 좀 해봐야 돼. 안녕하세요, 어르신. 안녕하세요. 야. 아, 이게 용마루인가? 직접 짜시네요. 이거 뭐, 코로나 때문에 이해하다, 이제. 예. 저 태백에서 어르신 이제 구경하러 왔어요. 나는 못 들어요. 못 들어요? 아, 그래. 아, 귀가 좀 안 좋으시구나. 야. 아, 이렇게 하시네. 이게 용마루라 그러던데. 용마루. 이것도 요즘은 보기가 힘든 장면이거든. 아, 이 정말 신기한 거 보네. 여기 이렇게 해놓으셨네 이걸. 응? 근데 가정집은 안 들어요. 예? 가정집은 안 들어온다고요. 이렇게 염치불로 막 찍는 거야.
어르신, 계속 저 한 가지면 저 어디다 쓰는 거예요, 저게? 담이. 아, 담에. 일종의 비 안 맞게. 저는 저 꽃가 저 담은 거지만 이게 담인다. 아, 이게 담 모자구나, 담 모자. 하하. 꽃가 했는데 꽃가 살 때도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른 이 집도 오래된 집이에요? 오래됐어요. 몇백 년 됐어요? 아이고, 우리가 한 3대째 사는. 3대째면 100년쯤 됐네, 100년. 한 대가 약 30년으로 보거든. 아이고. 아, 시래기를 이렇게. 이렇게 놓으셨네. 전 태백에서 왔어요. 태백. 야, 여러분 이게 저 그 진흙으로 여기가 그 담을 만들었는데 일종의 진흙을 보호하기 위한 그 지푸로 모자를 뭐 씌워준다 그러나 그런 거랍니다 이게. 옛날에 저도 저 경남 거창이라고 혹시 아세요? 거기 살았고 그때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. 어르신 잘 보고 갑니다. 네. 아, 요게 요거구나, 요거. 여러분, 조금 전에 그 제가 찍었던 게 요겁니다. 요거. 아, 이, 축대에 비가 그냥 맞게 되면은 이, 담이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. 아이고야. 이 나무 좀 봐라. 나무 좀 봐. 자, 조금 전에 제가 영상에 담았던 게, 요건데, 하하, 요래가지고 대나무로 탁탁 눌러놨네. 봐라 이거 아주 오래된 옛날 소치네 이거. 아이고 이 나무 좀 봐봐. 수백 년. 수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인거릉 간데없고 어쩌고 저쩌고